자, SVSC 이걸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형식. 아, 이 형식. 아, 여기다 적어야겠다. 어디 적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SC 이거는 주격 보어라고 우리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사가 상당히 많아요. 주격 보어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 이거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는 SC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주어랑 주격 보어랑 같아요.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 또는 형용사 이런 게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우리는 불완전하다, 불완전.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여기 쓰이는 동사를.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고요. 불완전하면 보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는 불완전 자동사가 쓰인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그다음에 여기 보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어가 있는데 여기 보어는 형용사라는 품사가 보어, 형용사가 보어를 올수 있고 그다음에 명사가 보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이 형용사일 때는 요게 하다 정도로 보면 돼요. 동사의 뜻이. 명사가 올 때는 이다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사의 뜻은 이렇게.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두 가지를 했어요. 형용사나 명사에 해당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일 때는 이 명사일 때는 이렇게 이제 가도 되겠죠.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렇게 갈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어 자리에 갈수 있어야 명사가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형식에 쓰이는 불완전 자동사의 특징은 자, 비동사로 바꿔도 의미가 통한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특징이 있다. 여기 이제 이 형식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 형식. 학생들한테 야 품사가 뭐냐 그런데 보어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는 문장 성분이 보어고 품사는 형용사 명사입니다. 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에 따라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상태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태 변화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얘는 변화입니다. 변화. 아, 변화. 얘는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얘는 약간 변동하는 겁니다. 외계어 외 모양 같은 거 또는 판단 나타내는 거 감각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요거 있죠. 이렇게 감각 동사라고 합니다. 이 동사 이름이 뭐냐면 뭐라고요? 감각 동사라고 얘기했어요. 감각 동사. 그래서 얘는 오감에 관련된 거죠. 테이스트, 필, 스멜, 뭐야 이거? 그다음 사운드 등이 있는데 사운드 다섯 가지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이 감각 동사가 있는데 감각 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얘네 다음에는 형용사만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형용사만 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감각동사 다음에 예를 들면 like가 들어옵니다. like. 이게 처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의 특징은요, 뜻이 별로 없어요. 의미가 막 뜻이 되게 길어. 그럼 전치사 절대 아닙니다. 전치사는 뜻이 몇 단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럼이잖아. 좋아하다가 아니고.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나 대명사가 뒤에 옵니다. 이때는 명사, 대명사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단어가 hold가 유지하다는 뜻 있죠?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run 되겠습니다. run. 되다란 뜻입니다. 되다란 뜻입니다. 달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탠드가 있죠? 스탠드도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스탠드가 STAND, 뭐, 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이게 주어 동사, 요 구조에 쓰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형식에 쓰이는 스탠드는 어떤 상태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outbreak of the virus. 자,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outbreak, 발발 되겠습니다. 발발. 발생입니다. out,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break, 뚫고 선에 막 나온 거야. 그죠? 갑자기 뭔가 발생한 거야. 이게 발발입니다. outbreak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커다란 일이 막 생긴 거야. 그때 쓰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발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게 되었다? global emergency를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거 뭐죠? 이렇게. global emergency가 뭐죠? 명사죠. emergency는 비상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비동사로 바꿔볼게요. 한번 has become을 is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말 되죠? 자, outbreak is a global emergency. 말 되잖아. 그죠? 아, 이게 바로 이형식 동사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Sometimes, 때때로라는 얘기죠. 빈도부사가 되겠습니다. 빈도부사. 빈도부사 특징은 뒤에 일반 동사가 오죠.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겁니다. feel과 같은 일반 동사. 그죠? 자, 때때로 나는, 당황스럽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의해서? 당신의, 배려의 lack, 부족에 의해서. lack, 부족입니다. 배려가 부족한 거야. consideration.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배려. 또는 뭐, 숙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배려 부족에 의해서 당황하게 느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M 되겠습니다. M. 그러면 배려의 부족에 의해서 feel, 느끼는 겁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by 이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feel embarrassed. feel을 비동사로 바꿔볼게요. I am. 말 되죠? I am embarrassed. 말 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비동사로 바꿔도 되죠. 자, 실제적으로 예문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2 갑니다. 12. 자, 어드바이스가 있구나. 충고죠. 자, 충고인데 여러분들 단어에 CE가 들어가면 명사로 보면 좋습니다. 아,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He gave me 10 years ago. 가르치고요. 그가 나한테 줬어. 10년 전에 나한테 준, 아, 그 충고가 있지. 그죠? 이 충고라는 것이 still,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죠. hold true, 유효하다는 뜻이죠. 유효하다. still, 여전히란 뜻입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hold true. 됐죠? 그다음에 그럼 요거는 비동사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is로 바꿨어도 말 되죠. is true 말 돼요. 그죠? is. 됐죠? importance factor in 뭐뭐뭐 되겠습니다. 그걸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이게 주어죠. 중요한 요인들. 공간이 좀 부족하네. 중요한 요인. 그것은 바로 is keeping이다라는 거죠. 이게 동사죠. is keeping 뭐뭐뭐 되겠습니다. good relationship. 이게 보어죠. 자, 괄호치 이거는 M이야 되겠습니다. M. 그죠? 뭐뭐 없이 유지하는 거. 뭐뭐 없이 뭐 한다? 유지하는 거죠. With 뭐뭐를 가지고 유지하는 거죠. With these around you 되겠습니다. 한번더 가르치겠습니다. 자, those 그런 것들을 너 주변에 around you 너 주변에 그죠? 가지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 those가 뭐냐? 이 those가 뭐냐면 바로 이 those는 이 바로 good relationship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인간관계들. 이게 those야. 좋은 인간관계가 네 주변에 있는 채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with도 전치사입니다. around도 전치사입니다. 이 전면구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전치사 명사구가. 그래서 with부터 you까지가 이제 수식어죠. am. 그래서 keeping. 그죠? 이 가진 채로 유지시키는 거죠. keep 유지시키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자, 그러면 여기 is keeping 있죠? 이거를 비동사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is 되잖아 말. 중요한 요인이 바로 good relationship이다. 말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요인이 바로 뭐냐면 in maintaining 유지하는 거야.
유지? 이땐 유지시키다, 타동사네. 너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다. 맞잖아. 야, 너의 건강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야. 되잖아. 그 다음, 여기 in maintaining이 있는데, in ing가 있습니다. in ing. in ing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두 가지가 있냐? 이 전치사 in이라는 게 장소와 시간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장소로 보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ing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 ing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적당히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이 있어. 얘는, 이렇게. 아, 버킷 리스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목적어죠? 이 버킷 리스트가 뭐냐면, 소원 목록입니다. 소원 목록. Of things to do. 것들에 대한 목록. 뭐냐, 이게. 이렇게. To do. 이걸 해야 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소원 목록을 가지고 있구나. Before he turns 20 되겠습니다. Turns 20은 이게 덩어리 뜻인데 20살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20살로 변하는 거야. 20가 20살이니까 20살 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소원 목록들이 그런 말로 되겠습니다. 자, 이 turns 있죠, turn. 이거 is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는 스무 살이다. 말 되잖아. 그 다음에, artificial fruit flavor 되겠습니다. 야, 좀 기네. 주어죠. 여기서부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maybe 이게 동사가 되고요. delicious가 보어. 이 형식 맞네? 끊어주십시오. artificial, 인공적인 거야. 형용사입니다. 인공적인. 과일의 flavor, 향, 맛, 뭐 이런 거죠. 맛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usually, 대개 이런 뜻이죠. 대개. 빈도부사입니다. 문장이 맨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개 말이야. 걔네들은, 맛이, 진짜 과일처럼 만나진 않아. taste like. 그죠? 감각 동사 플러스 like 하면 거기 명사 나온다고 그랬죠? 명사. 그죠? 그래서 taste like는 뭐뭐처럼 맛이 나다 이런 뜻이죠. 뭐뭐처럼 맛이 난다. 진짜 과일처럼 맛은 나지 않습니다. 되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체크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데이가 누구냐? 성급해는 아니고 이걸로 해야 되네. 데이가 누구냐면 바로 인공적인 과일 향 이거죠, 이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인공과일량. 이렇게 되겠어요. 자, higher education 되겠습니다. higher education, 이렇게. 이게 뭐, 이제 유식한 말로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고등교육. 자, 그 다음에 이게 주어죠. High education, basim, 동사죠. 뭐뭐해 보인다. useless해 보인다. 이게 보어죠. 쓸모없는 거죠, 뭐. useless. 쓸모없어 보여. for many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에게. for에게. 오늘날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since. 끊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for. 여기 for, 저기 있죠. For many young people, today. 이게 뭐냐면, M 되게 수식어죠. 수식어입니다. 이게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많은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since는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뭐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있는데, will teach the skills needed for the
대학교가 가르쳐주는 대학교는 없기 때문이죠. 기술을. 스킬 기술이죠. 이렇게. 니디드죠? PP네. 니디드. 이렇게. 필요한 기술 되겠습니다. For contemporary jobs 되겠습니다. 뭐뭇에 해당하는. 뭐뭐 용도. 적당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4는. 알겠어요? 자, contemporary. 현재의. 일. 그죠? 현재 있는 일 되겠습니다. 아, 현대의 의미입니다. 동시대의. 이게 동시대의란 뜻이죠. 현대의. 동시대의. 현대 또는 동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대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sim 이형식 동사입니다. sim useless, sim useless. 그죠? 이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만약에 police officer가 경찰관이죠? 이 사람이 a police officer 이게 주어죠? is attempting 되겠습니다. attempting 이렇게 이 동사죠. 아, 이게 is가 동사죠. 그죠? attempt to죠. attempt 시도하는 겁니다. attempt to로 쓰입니다. to 부정사하는 것을 시도하는 거죠. attempt to question. 질문하는 겁니다. question 질문이죠. 질문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아, 왜 이래? 그죠? 당신에게 질문한다. 뭐에 대해서? 그죠? 당신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mplicate. 잠깐만. 병렬구조네? 이렇게 병렬구조로 보면 돼. question하고 implicate 하는 겁니다. 병렬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루시키는 겁니다. 이게 연관시키다는 뜻인데, 나쁜 쪽으로 연관시키는 겁니다. 연루시키다는 게. 당신을 연루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범죄에다가 너를 연루시키려고 하는 거야.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끊어줍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너는 조용한 거죠. 사이렌, 조용한 상태로 있는 거죠. remain, 뭐뭐, 뭐뭐인 네, 상태로 있다는 얘기죠. 조용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비동사로 바꿔 쓸수 있죠. You can be silent. 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뿅. 자, facial 이게 얼굴이죠. 얼굴 인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식한 말로 안면이라고 할까? 얼굴, 안면의 인식. 얼굴 인식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어. 테크놀로지가 주어가 되는 거네. 자, 여기 명사가 있어요. 명사 플러스 명사. 그러면 요거는 얘가 진짜 명사죠. 진짜 명사. 그럼 앞에 있는 명사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형용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명사 꾸며주는 거. 그죠? 아, 이거 형용사 내에는 잠깐만. 이거 명사 잠깐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앞면 이거 페이셜 형용사네. 그죠? 이렇게 보겠어. 어쨌든 명사가 두 개가 나오면 뒤에 있는 게 진짜 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자, 얼굴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것이 is getting, 동사 여기 있네. is getting. 뭐 한다? 더 정교해지는 거죠. sophisticated. 그래서 정교하다는 뜻이죠. 정교한. 그죠? 자, 여기 이제 형용사인데, sophisticated,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보통 이렇게 과거분사라고 하죠. 과거분사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여기 ed 들어간 게 과거분사죠. 과거분사가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다, 뭐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하다? 사용되고 있다. is now being used. 그죠?
is 두 번째 동사, 여기 첫 번째 동사. 그죠? 사용되는 중이다. 그죠? be being pp. 그죠? 뭐뭐 당하는 중이다. 진행형이죠? 수동진행, 수동진행. 사용되는 중이다. 뭐로서? 이렇게. identification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identification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신분, 아, 신원, 아, 신원, 아, 신분, 신원 하는 것으로서 뭐 대신에 instead of는 뭐 대신이죠. password, 패스워드 대신해야 되겠어. 패스워드 대신에 암호 뭐 또는 뭐 비밀번호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터, 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물이죠? 아, 잠깐만. 이거 그 is getting 이것도 비동사로 바꿔 쓸수 있어. 자, ocean 바다에 있는 물이 있습니다. appears blue 되겠습니다. appear도 이 형식 동사입니다. appears. the water가 주어죠. ocean 바다에 있는 물은 appears blue. 푸른색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뭐뭐에 보이다. 이것도 seem하고 appear가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seem이죠. 뭐뭐에 보이다. 푸른색처럼 보여. 왜냐하면 말이죠. 물이라는 것은 observe 한다. 흡수하기 때문이죠. 뭐 long wavelength 더긴 wavelength 파장을 흡수한다. 파장의 빛. 그죠? 빛의 파장을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보다? 짧은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보다는 긴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을 보는 거야. 퀴즈 봅니다. 자, 여기 as 접속사입니다. 잠깐만. 접속사. 잠깐만. The only team member with coding 가르쳐야겠네. 이거 전치사네, 전치사. 전치사 as 뭐뭐로서라는 뜻이죠. 전치사. 유일한 팀의 멤버로서, 구성원으로서. 자, 어떤 구성원이냐? 가진 구성원이죠. 코딩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call on to help out. call on 되겠습니다. 이게 call on이 PP로 쓰였네, 그죠? 요청되는 거 PP야. 요청되다. 요청된다는 것을 느꼈다. 뭐 하기 위해서? 목적, 큰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help out.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와주는 거죠. 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요청이 되는 거죠. 요청이 되는 걸 나는 느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was로 바꿨으면 되겠네. I was called on.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called 뭐죠? 과거분사죠. PP. 과거분사. 그죠? 네. 그래서 과거분사, 형용사 보호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분사 있잖아요, 이렇게. 형용사 보호죠. 그 다음에, 마크가 있었습니다. 마크는 stayed a bachelor. 이거는 부호입니다. bachelor가 뜻이 많은데, 여기는 결혼 안한 사람이죠. 독신남 또는 미혼남이라고 합니다. 독신남인 상태로 머물렀다는 얘기죠. 머물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이거 비동사로 바꿀 수 있네. 이렇게. 왜냐하면 그는 원치 않았어. 잃는 걸 원치 않았어. anyone else. 다른. 어떤 누구도 잃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포인트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포인트 플러스. 비동사 다음에 ing 하는 것이다 또는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비동사 ing가 SVC 구조면 SSC 관계 성립하여
ing는 동명사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때는 s가 부여하고 있다, 진행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플러스 포인트. 여기 동명사냐 이제 아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다 여기 보면 자, 주어 다음에 이제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뭐가 오느냐? ing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ing라는 놈이 있어. 이 ing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랑 얘랑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동명사입니다. 이 ing. 그죠? 네. 그리고 얘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달라. 그러면 이때는 이 ing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뭐뭐 하는 중. 그죠? 뭐뭐 하는 중 이런 뜻입니다. 하는 중. 그죠? 하는 중.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일 때는 동명사일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ing 아이고 이래 ing 앞으로 가. 그 다음에 비동사 쓰고 주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일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동명사는 또 뭐가 있냐면 동명사는 비동사 다음에 이 ing가 있는데 이 ing를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로 바꿔도 말이 됩니다. 왜 이래? to로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아래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면 부정사의 명사 용법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동사 다음에 ing가 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판단했습니다. 의미로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이 동명사를 이 ing를 주어 자리로 보냈는데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 ing를 부정사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렇게 해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